한반도 대운하는 일단 뒤로 하고 이 4대강을 정비하는 걸로. 4대강 전도사나 뭐 대운하 전도사나 그건데. 우선 4대강 하고 다음에 대운하로 제가 잠깐 이거였나요? 그 내 생각은 그래서 아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. 네네. 네. 아니 나는 뭐 잠깐만 예의가 나왔. 지금 뭐 숫자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찬반이 다 할 말이 있어. 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밤새도록 이야기해.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옳고 그러다 하는 거는 승부가 안 나요. 문제는 도가 있는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공주보 해체하다. 그럼 공주보 사람들이 해체를 찬성하느냐? 안 하잖아요. 공주시 의회가 전부 여당인데도 저는 만장일치로 반대하죠. 공주시 시장도 여당인데도 공주보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죠. 제가 공주시에 가보니까 왜 답답하냐. 공주보가 이래 있잖아요. 이래 있는데. 거기... 사진이 있나요? 예, 있어요. 내가 다 가져왔죠. 자, 요 이제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. 예. 공주보가. 이쪽 동네에 공주시가 의료원을 처음에 옮겨놨어.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요 긴급 환자가 생겨서 요 의료원으로 가려면 요 다리를 건너면 7분이면 돼. 근데 볼을 해치면 다리가 위험하잖아요. 이 다리가 미칠 공동교가. 그렇게 돼서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빙 돌아간 한 시간이 걸린대. 정부가 반대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거는 보의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농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. 이거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또 그것을 해체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드는 거 국민들께는 정말 큰 혼란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는 또 해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원칙은요. 대책 없이는 실행 없답니다. 지금까지 방향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과정 안에 있고 그 대책 마련이라는 것들이 주민들께 피부로 와닿을 만큼 충분히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. 당시 뭐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절대적 진리는 아니겠지만 반대가 찬성의 두 배였던 상황에서 강행됐던 정책입니다. 그 여론조사 뭐 이런 거 하는 기관마다 틀리고 여기 우리가 또 이용하려면 해당 지역 농업 임업 종사자들이 조사한 거 보면 보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50.8, 보가 해체되는 게 35.9. 이 조사는 정부가 공개를 안 했어. 자기네들 조사해놓고. 그러니까 여론조사 갖고 따질 거 없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. 우리나라도 저 강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지금 문재인 정부 할 일은 멀쩡한 보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천, 하천 있잖아요. 이 지천, 하천을 정비해갖고 축산배수, 생활배수, 공장배수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게 4대강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수관로를 따로 묻어서 지천,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4대강의 물이 깨끗해질 뿐더러 수질도 나아질 뿐더러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.